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4학년 학생 배민신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우주의 기원이나 저와 같은 인간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적 생각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과학도고 이제 인문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 만물들이 생성되었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어떤 원소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이번 발표를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좀 부족한 발표일 수도 있지만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는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물질과 그다음에 빛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 같은 경우에 질량이 있고 빛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없는 것인데요. 이 물질에는 또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과 반물질.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는 어떤 성격 같은 건 굉장히 비슷하지만 물질의 반대 어떤 부호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물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많이 들었던 쿼크와 랩톤 같은 경우에도 반대 부호를 가진 반물질의 반쿼크, 반랩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크 같은 경우에는 랩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랩톤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같은 것을 포함한 굉장히 가벼운 원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표를 보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쿼크 중에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앞에 나와 있는 U와 D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인데요. 원래 쿼크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업, 다운, 그다음에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여섯 가지 쿼크가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것은 앞에 두 개. 업쿼크와 다운쿼크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바로 V하고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과 E가 이제 전자 뉴트리노와 전자인데요. 이네 개가 주요하게 우리가 물질의 구성으로 물로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쿼크에는 업쿼크가 있고 다운쿼크가 있고 아까 밑에서 두개 봤던 랩톤의 구성 물질인 전자와 전자 뉴트리노가 있습니다. 근데 쿼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업쿼크가 어떤 전하량을 띠고 있느냐. 플러스 3분의 1을 띠고 있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띠고 있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 뉴트리노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선생님께서 좀 대부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좀 이걸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캘리포니아의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고 원래 풀네임은 머레이 갤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쿼크는 가장 나중에 제안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외의 다른 것들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장 최소 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에 나오는 쿼크라는 용어를 빌어서 쿼크라는 가장 작은 물체 입자를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톰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전자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원래 당시에 이 사람이 톰슨이 음극성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전자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는 그냥 입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게 전자라고 불릴 수 있구나라고 했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은 전자라는 것이 가장 되게 작은 입체의 물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전자 발견이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었다라고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 그리고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전자. 네, 그런 물질. 그래서 양성자는 이제 업쿼크가 3분의 2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업쿼크 두 개, 다운쿼크 하나로 해가지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제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업쿼크가 하나, 그다음 다운쿼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0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우주의 시작,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3분 동안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쿼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이기 때문에 가장 우주 생성에 가장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주의 나이 약 10에 마이너스 34초. 굉장히 정말 초기 시기에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할수 있고, 컬크랑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사이에는 사실은 10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은 잘안 오지만 굉장히 이제 미세한 차이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변화했던 것은 우주의 온도입니다. 원래 우주가 생성했을 때 굉장히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원래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뭐라 그럼 쪼개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서로 쿼크들이 이제 붙게 되면서 양성자 안에 업쿼크와 다운쿼크들이 이렇게 붙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우주의 나이가 1초 됐을 때는 양성자가 안정화되는 어떤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2분 59초가 남았죠. 3분 동안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우선은 양성자, 중성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양성자를 발견한 러더포드는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금속 막을 이용해서 알파선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제 양성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양성자 같은 경우는 원래 나중에 나오게 된 헬륨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파선은 플러스 전 하나를 띠고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금속에 넣었더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금속 원자에는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봤더니, 이제 그 플러스 전자를 띠고 있는 알파선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휘게 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전자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고요. 체드윅이라는 경우에는 1930년대에 이제 양성자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비슷한 질량을 가진 중성자도 이제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중요하게 봐야 될게 앞으로 나와야 될 중요 핵심 개념은 쿼크 사이의 강한 핵력이라는 것입니다. 쿼크 사이의 강한 핵력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씩 있는 것이 이게 수소의 동위 원소인 이제 중수소의 어떤 모형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성자랑 양성자 이렇게 묶게 되면 서로가 비슷한 성질을 띠었기 때문에 이게 반발하는 힘이 있는데, 이두개 사이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간에는 쿼크 사이에 강한 핵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합쳐지게 됐고, 중수소라는 것을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요. 저이 그림 보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 선이 진짜 있었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강아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이만큼 길이가 있는데 그 선이 이렇게 느슨해질 당시에는 서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목에다가 이거 묶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선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괜찮은데, 이제 그 길이만큼 당겨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목이 막 킥킥거리면서 서로 당겨지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쿼크의 어떤 모형입니다. 각 강아지가 쿼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서 쿼크들이 원래는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서 쿼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어떤 양성자의 크기를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양성자 안에 쿼크들이 가둬지게 되는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가 바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10의 마이너스 15승, 이 미터 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힘의 크기가 전혀 거의 발견되지 않다가 갑자기 그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됐을 때 힘이 확 올라가는 이유는, 서로 그 전까지는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만큼의 지름을 딱 느꼈었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강한 핵력이 발생한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기력보다 굉장히 100배나 큰 어떤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맨첫 시간에 우주의 초기 생성 물질이 수소와 이제 헬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소와 헬륨 중에 아까 제가 중수소를 말씀드렸고, 이거 양성자와 중성자가 두 개씩 있는 것이 바로 헬륨 원소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자 두 개끼리는 가운데 보시면 반발력이라는 게 보이죠. 양성자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있는데, 이제 그네 개가 함께 묶여지게 됐을 때는 이제 중성자가 있기 때문인데,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있는 이 쿼크들이 서로 강한 힘을 끌어당기, 강한 핵력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절대로 양성자와 양성자가 붙은 초기 모형이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인 중수소가 최초의 이제 합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고, 거기에 중성자가 결합이 되면 삼중수소, 거기다가 이제 양성자가 하나 더 있으면 헬륨, 질량이 네 개는 헬륨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중수소에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가 이제 개입되게 되면 헬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질량이 세 개인 헬륨이 발생하고,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질량 수가 네 개인 헬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주 3분간에 어떤 물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쿼크에서부터 이 헬륨까지 오게 된 과정이 바로 우주 3분간에 원소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처음에 초기 3분간에 팽창해서 만들어졌던 수소와 헬륨의 어떤 양 같은 것이 여전히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입자가 많고, 거기서 그 중에서 합성된 것만이 이제 헬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수소가 비율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나이가 확 뛰어서 3분이 아니라 38만 년 됐을 때 지금 원자핵의 전자가 붙잡히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당시 우주 나이 38만 년 정도일 때 3000도? 3000K도라고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온도가. 네. 이때 이제 어떤 전자, 그때 우리가 봤던 선 스펙트럼 있죠. 전자가 이때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어떤 특정 원소에 대한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원자의 전자가 선 스펙트럼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실리아 페인,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에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나요? 이 사람에 관련된 건 태양에 관련된 거거든요. 원래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은 태양이 이제 철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실리아 페인은 이제 하버드대로 이제 옮겨가서 연구를 하면서 태양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제안하면서 굉장히 큰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이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의 이제 핵심이에요.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초기에 우주가 가장 작은 입자였다가 가장 크게 되면서부터 이제 3분간의 어떤 상황들의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순서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초기 시기를 여기 보시다 보면 플랑크 시기라는 게 나와요. 플랑크 시기는 가장 초기에 어떤 우주가 시작됐던 시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시기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여지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초팽창 시기. 이게 두 번째 시기고, 세 번째 시기가 원자핵 합성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개가 이제 이세 개의 시기를 거치면서 3분간의 어떤 우주의 중요한 원소들, 특히 결과적으로 헬륨과 수소를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의 우주 3분에 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